제가 군 생활 중에 백령도로 파견을 가면서 도소대장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제보해 보겠습니다. 당시 랜딩쉽 탱크라는 배를 타고 백령도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제 병과는 기갑병이었고 배에는 장갑차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간부 한 명과 병사 한 명이 조를 이루어 장갑차를 지키는 근무를 섰는데, 제가 속한 소대의 부소대장과 함께 근무를 섰던 그날 밤, 근무 시간이 무료했던지 그가 저에게 대뜸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2013년도부터 꾸준히 산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온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소대장이 자기는 귀신보다 사람이 훨씬 더 무섭다며 본인의 아버지께서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건설업을 하셨던 부소대장의 아버지는 업무용으로 쓰시는 트럭 한 대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직장 동료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 4일 정도 차를 빌려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평소에 행동이 바르고 성실했던 사람이었고, 그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 판단하신 아버지는 차를 선뜻 빌려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한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넘어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휴대폰이 흔하지 않았을 때였고, 아버지는 믿었던 사람을 경찰에 신고할까 말까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직장 동료가 얼굴이 반쪽이 된 채 나타나서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며 차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의 문을 여는 순간 비릿한 피냄새가 확 풍겨졌다고 합니다. 당시 차량 좌석 시트를 찍찍이로 갈아 끼울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것도 새걸로 바뀌어 있었다 하더군요. 아버지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동료를 추궁했고, 그러자 그가 눈물을 흘리며 상황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정인 즉슨 동료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례를 치르느라 그렇게 차를 빌렸던 거였는데, 평소에 아버지와 사이가 돈독했던 아내가 큰 충격으로 정신을 놔버렸다는 겁니다. 겨우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동료는 아내에게 줄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아내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버렸답니다. 만신창이가 된 아내를 태우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지만 아내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고, 그 바람에 동료는 아내의 장례식까지 연이어 치르느라 뒤늦게 나타났던 거였죠. 아버지는 동료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지만 그 후로 트럭을 볼 때마다 차 안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동료 아내의 모습이 떠올라서 괴로워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결국 그 차를 중고로 처분하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부소대장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중고차는 절대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는 차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하면서 말이죠.